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입시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선호평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은 공X성 학생이고요. 이 학생의 성적은 국어가 5등급이고 수학이 조금은 높은 3등급이며 영어는 4등급, 한글은 조금 낮은 2등급입니다. 자, 그렇다면 4, 3, 2등급이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선언평가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성적이 나와야 되는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학생의 내신 성적을 모르기 때문에 5.0등급이라는 가정을 그랬을 때 수능 점수는 483점, 내신 점수는 286점입니다. 실기를 올 만점을 받는다면 총점이 92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전하게 합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915점을 넘으려면 몇 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m는 8초, 4초에다가 제자리 물리뛰기를 276에서 올리려면 만점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겠고요. 윗몸일으키기를 132개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10m 왕복 달리기 8.4초, 제자리 물리뛰기 276, 윗몸일으키기 132개 한다면 내신 5등급이라는 가정하에 916점이 나올 테고요. 하지만 이 퍼트라인 점수는 수능이 보고 나야 정확한 점수를 알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봉X성 학생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한국체육대학교를 진학하고 싶다. 그렇다면 스포츠 선호학과보다는 그 아래인 사회체육학과, 스포츠 청소년 지도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 선호학과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